자, opposite personalities, great partnership. 여기가 제목이네요. opposite 하면 반대이란 뜻이죠. personality 하면 성격이고요. great partnership. partnership 하면 동반자 관계예요. 함께 일하는 관계죠. 자, 제목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목을 여러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스킵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다음에 올이 내용들이 어떨지를 이 한번 예상해 보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리기가 쉬워지죠. 여기 보면, opposite personality, 성격이 반대인데, great partnership, 상당히 훌륭한 동반자 관계를 이루고 있다. 성격이 반대되는 사람 또는 반대되는 경우가 나와서 이게 사람이 나오겠죠. 성격은 사람에 해당되는 용어일 수 있으니까 성격이 반대인 사람들이 만나서 상당히 일을 잘 해내더라라는 내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나가고 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는 것도 해석을 조금 더좀 쉽게 그리고 정확히 할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본문 들어갑니다. Everybody is unique. unique 하면 뭐 독특한, 유일무이한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독특하다. 같은 사람이 없다. 유일무이하다.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categorize people's personalities. 자, 여기서요.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될게이 there have been의 have been이라는 시제예요. 현재 완료의 시제죠. 그럼 현재 완료 용법, 현재 완료 용법을 한번 봐둘 필요가 있겠죠? 현재 완료 시제의 용법, 현재 완료 용법이라고 할게요. 세 가지가 기본적이에요. 1, 2, 뭐 3이라고 할까요? 자, 세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이런 의미. 자, 내가 숫자를 써서 이게 잘안 보이네요. 숫자를 한번 지워볼까요? 어디 보자, 지우개. 오케이, 잘 지워지네. 자, 그러면은 한번 합니다. 자, 현재 완료는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 지금 말하는 순간까지를 쭉 계속해서 뭐뭐 해왔을 경우에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여기에 3년 동안 살고 있다 할 때는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전부터 쭉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계속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할수 있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 가본 적 있다, 뭐뭐 해본 적 있다, 먹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뭐뭐 해본 적 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이걸 경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의 시제와 비슷한 그런 시제로 사용이 돼요. 난막 맞췄다. 막 맞췄다. 맞췄다. 이거 과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하면서 해석도 그냥 과거처럼 해석하는 경우. 그럴 때 현재 완료와 과거 어떤 식의 차이가 있냐? 의미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강조의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다. 완료, 현재 완료를 쓰면은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보다 의미를 강조한다. 라고 알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경우일까요?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Attempt는 시도죠? Categorize 하면은요, 분류하다는 뜻이고요. People's personality. Personality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있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There have been 하면 있었다는 거죠. Many attempts.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to categorize. 자, 해석은요, 앞에 등장하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단어, 또는 뒤에 나오는 덩어리. 여기는 to, 그러니까 to categorize를 to가 끌고 가겠죠? 어쨌든 앞에 있는 attempt와 뒤에 따라오는 말을 연결하면서 우리말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저 멀리 있는 걸 먼저 보고서, 저기로 가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단어와 바로 뒤에 따라오는 그런 단어 내지 구. 또는 절을 연결하면서 연결 해나가면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경우는 좀 뒤에부터 해석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도 다 어떤 원칙하에서 문법적인 그런 원칙하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이건 시도예요. 시도? 여러분들은 많은 시도라는 어떤 many attempt라는 이 말을 해석하다 보면 뒤에 어떤 시도일까? 무슨 시도지? 무엇 못할 시도?
뭐뭐 할 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뒤에 말을 예측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to categorize 하면은 분류할 시도, 분류하는 시도, 분류하기 위한 시도, 분류하기 위한 시도가 있어왔다, 있었다. 뭐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하니까 상당히 자연스럽네요. 의미가 뭘 분류해요?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기 위한 시도가 많은 시도가 자 있었다 또는 있어 본 적 있다? 아니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데, 계속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다. 그러니까, 이 계속적인 의미로 굳이 우리말 해석하자면, 있어 왔다.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어쨌든, 여기에 현재 완료를 쓰는 것은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죠. 과거의 어느 어느 때부터 현재까지를 쭉 포함하는 시제를 여기는 분명히 써야 되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나 단순한 과거지를 쓰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죠. 현재 시제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 One 하나네요. 무엇무엇의 하나일까요? 가장 common method들 중에 하나는 가장 common method, common 흔한 공동의 공통의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흔하니 좋겠죠. 가장 흔한 방식들 중에 하나, 분류하는 방식들 중에 하나, 흔한 방식들 중 하나는 나눈다. 사람들을 이때 divide는 나누다죠. into two types, 두 타입으로 나눈다. 이렇게 됐어요. 한 타입은 introvert. introvert 하면 내향적인 사람, 또는 내성적인 사람을 introvert라고 해요. extrovert는 반대. 외향적인 사람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두 타입, 두 타입이라면 이 타입을 말하는죠.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을 나눈다가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 거는, 알아야 될 거는, 자, 여기 divide라는 이 동사의 단수 처리한 거 보이죠? 주어가 뭐길래? methods가 아니고, 이 of the most common methods는 앞에 있는 원을 꾸며주는 것 왜 불구하지요. 그래서 이 divide에 연결되는 것은 당연히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원이죠. 단수니까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 동사를 썼다라는 거 잘 보이죠. According to this division,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 This division, divide 나누다였죠. division 명사예요. 구분, 분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introvert, 내향적인 사람이겠죠? introvert, extrovert, 이건 외향적인 사람이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tend,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할 때, tend 다음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o 부정사를 써주죠? to 부정사. 이건 뭐, 관용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뭐, 외워주지 않아도, 그냥 입에 붙었죠? tend to 부정사, tend to라고도 보통 하고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끌다가 draw예요, draw. 그래서 drawn 하면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to the internal world, internal은 뭐겠어요? 아까 introvert에서 internal, 내부의 이런 거겠죠. 그럼 외부의는 뭘까요? 외부의, external, 이게 반대말이죠? 반대말, internal의 반대말. 외부의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Internal world, 내부 세계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Of thoughts and feeling, 이거는 사상, 사고, 생각 이런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feeling은 뭐 느낌, 감정 이런 뜻이겠죠. 생각이나 감정, 느낌의 내부 세계, 느낌의 내부 세계, 느낌, 생각 이런 거의 내부 세계가 있고 이런 거에 의해 외부 세계가 있나요? 이걸 뭐뭐 의로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한데요? 의로 하니까 그럼 뭘로 할까요? 이럴 때는 뭐뭐라는, 뭐뭐라는, 그러니까 동격의 의미로 생각 또는 감정 이런 거 다 어떤 내적 세계, 내적 세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요 부분과 동격으로 처리하겠다 해서 이 오브는 동격의 의미의 오브예요. 그래서 생각도,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감정이라는 내부 세계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while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어요? 뭐뭐인 반면에 라는 뜻도 있죠. 뭐뭐인 반면에
목매인 반면에 이거 while 말고 또 잘 쓰는 거 뭐 있습니까? Where is? 아이고 안 보이네요. 한번 아이고 다시요. 잠깐만요. 지워볼게요. 자, 아이고 이런 미숙합니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웠습니다. Where is? Where is라는 단어 여러분 봤죠? 반면에 extrovert are drawn. 내 외향적인 사람은 어디에 이끌리냐? 외부 세계. 이때 of도 마찬가지예요. 뭐뭐라는 요 부분과 마찬가지죠. People and activity. 사람들 그리고 뭐 행동들, 행위들. 사람들이나 행위들은 외적 활동이잖아요. 그런 외적 세계에 이끌린다. Introvert, 내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recharge합니다. Recharge, charge, R이가 붙었네요. Charge하면 충전하다. 그럼 recharge니까 재충전하다가 되겠고, their battery, 배터리를 재충전합니다. 사실 뭐 배터리를 재충전한다면 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어떤 그냥 충전한다, 재충전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By, 뭐 함으로써 재충전하는 거죠? 재충전한다? 뭐뭐 함으로써? Spending. 여기 ing가 붙은 이유는 뭐다? By가 전치사다. 전치사 다음에는 ing가 온다. 동사를 쓸 때는요. 보냄으로써, sometime, 시간을 보냄으로써 재충전하지요. Alone.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혼자 있는 거에 의해서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세미콜론이라고 우리가 읽어요. 세미콜론. 점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는 그냥 콜론이라고 읽고요. 다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어떤 추가 설명을 해준다든지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인트로볼츠를 설명했으니까 또 이제 추가로 엑스트로볼츠를 설명해주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end로 연결해도 되지만 이렇게 했네요. Extrovert need to recharge. 외향적인 사람은 재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When? 언제? They do not socialize enough. Socialize요? 이거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이럴 때 social life라고 social life가 아니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다라는 의미를 표현을 의미죠. 사람들과 충분히 어울리지 못할 때 이럴 때 재충전을 한다는 얘기죠. 재충전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식으로 해서 재충전을 하겠죠. 어울리지 못할 때는 힘이 없어. 이게 외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 이제 누구를 좀 만나고 싶어져. 그러니까 재충전을 하고 싶으면 누군가를 만나겠죠.